예, 이번에 새로 나온 앞으로 루피 스페셜 던전은 제가 여러 가지 덱으로 할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가금 덱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 선장으로는 NL, 요즘에 NL이 핫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NL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NL을 친구 선장을 데리고 왔고요. 나머지는 다 스페셜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웅들입니다. 히나, 카쿠, 루치 모두 다 중요한 영웅들인데, 아무튼 뭐 소극성 영웅들로 많이 데리고 오셔서 루피 같은 경우가 이 힘속성이기 때문에 역속성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나를 지금 선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루치를 선장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흑 에이스가 아니고 속속성 에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선장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더 큰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NL을 친구 선장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스펠 던전이 조금 턴수가 대부분 1턴입니다. 물론 2턴도 가끔씩 있긴 한데 아주 대부분이 1턴이에요. 그래서 NA를 데리고 오면은 턴 종료 시에 이렇게 데미지 체력을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A를 친구 선장으로 한 명이라도 데려갔습니다. 제가 무가금 덱이니까 스스로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친구 선장을 데려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선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중이네. 네, 제가 공격을 당해도 체력이 이렇게 바로 찾는 걸볼 수가 있어요. NL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턴수가 대부분 다 1이죠. 그래서 턴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턴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맞으면서 턴작을 해야 되거든요. 맞으면서 턴작을 해야 되면은 체력 회복이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NL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턴이니까 하나 더 벌고 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루치의 필살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나 정도 필살기는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한 번에 못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중간 보스 우섭이 나왔습니다. 중간 보스 우섭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주위에 몹들이 있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격력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낮아요. 1500대라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맞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NL이 있기 때문에 또 고기 나오면 또 고기 수급을 하면은 바로바로 차거든요. 예. 고기를 퍼펙트했네. 고기를 먹을 땐전 퍼펙트를 잘 합니다. 평소엔 퍼펙트 잘 못하다가. 오케이. 그럼 다시 체력이 차죠. 오케이. 또 만땅. 만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지 5로 넘어왔어요. 이 녀석들을 그냥 잘 잡아주시고요. 물론 2턴짜리도 보이네요. 가끔씩은 보이는데 대부분이 다 1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봐봐. 오케이. 자, 대부분의 필살기는 거의 다 찼는데 이제 희나만 남았네. 희나 때문에 조금만 걸고 갈게요. 희나는 슬롯을 고정시켜 주니까 슬롯을 한 번에 맞춘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딜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장들이 다 속속성 선장이기 때문에 지금 골파우스 같은 경우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필살기 때문에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가 안 들어가도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NL의 필살기를 또 채워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습니다. 예, 보스전에서는 이제 뒤에 있는 우솝이, 아이고, 이거 슬롯이 좀안 좋긴 하는데, 슬롯이 기속성 슬롯과 심속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돌격대를 데리고 온게 기슬롯이 많으면, 기를 속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심속성 슬롯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좀안 좋긴 됐네. 아무튼 뭐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거 때문에 잡는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히나로 슬롯을 고정시키고,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그리고 골파우스의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속성 슬롯이 지금 하나밖에 안 맞춰졌지만 카코를 사용할게요. 어차피 조금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뒤에 있는 우소프부터 먼저 잡을게요. 우소프부터 잡아야지 우소비 조금 나중에 짜증나게 하거든요. 어차피 루피 같은 경우는 그 3턴 동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오케이. 자 이제 2턴 남았고 이제 이거 얘를 죽일 수 있는 이번 턴은 어차피 못 죽여요. 다음 턴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꽉 찼으니까 NL로 필살기를 사용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L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체력이 이렇게 깎이더라도 또 체력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데미지를 가했고요. 자 이제 1턴 이제는 죽일 수가 여기 표시가 사라졌죠?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턴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과금 덱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